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성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 건데요. 자, 오늘 재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조금 복잡한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재판의 결과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2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 새학기부터 오후 8시까지, 아침 일찍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늘봄 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잠시 후 경북교육청 하원한 장학사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분석해보죠. 자, 오늘도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오늘 정말 바쁘셨죠? 네, 굉장히 에너제틱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참 바쁜 하루 보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코너명을 천하무적으로 네. 정해주신 덕분 아닌가.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작가가 정했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천하람 변호사에게. 청년 네. 최고냐, 최고위원이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그동안에. 네, 당대표 나가냐고 물어보셨으면은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아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야구 비유를 하자면은 네. 이게 제가 사실 루키죠. 어떻게 루키죠? 보면. 예, 예. 예, 제가 뭐 에이스 선발 투수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원래 우리 스포츠 팬들이 가장 감동하는 게 위기에 빠진 팀을 루키가 구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제가 눈을 뜨고 이제 옆을 보니까 원래 잘 던지시던 분도 뭔가 이렇게 팀에서 쫓겨나시기도 하고 뭐 어떤 뭐 특정 선수에게 불리한 룰을 채택하기도 하고 뭐 그 남은 사람들은 공을 제대로 안 돌리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던지지도 않고 서로 그냥 친분만 가지고 있고 뭐 오히려 관중 속으로 뭐 공을 던져버리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비록 루키라고 할지라도 팀을 좀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겠다. 예.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저는 뭐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들으시는 분들, 정치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이준석, 유승민, 윤핵관 차례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뭐 몇 가지만, 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간단히 예.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거니까. 네. 언제 결심하셨어요? 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을 보고, 아. 야, 이거는 제가 우리, 지금 천하무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니,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연판장을 돌리면서 할 일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당내에서 이건 너무 지나치다,
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정의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가. 네.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큰 좀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 네, 그러던 와중에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마저도 불출마를 선택하고, 예. 이게 뭐 당에서 어떤 뭔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들을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이거 저라도 이거는 좀 해야 된다. 이건 용기를 내야 된다. 말고 출마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경원, 유승민 불출마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군요. 사실 그 전에는 최고위원 정도 생각하셨죠, 솔직히.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꼭 어떤 거를 생각했다라기보다는요. 예. 당을 위해서라기보다 이 뭔가 조금 더 당의 발전을 원하는 그런 우리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예. 뭐 구체적으로 뭐로 딱 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하. 뭐 제가 원래 좀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뭘 나설 준비는 늘 하고 있기는 예. 합니다. 네. 기탁금이 9천만 원 맞나요? 대표 기탁금. 제가 알기로는 뭐 예. 예비 경선 5천만 원, 본 예. 경선 4천만 원인가? 뭐 아무튼 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군요. 5천만 원, 4천만 원씩. 네, 네, 그렇습니다. 돈은 예. 준비되셨어요? 아, 이거 사실은 참 적은 액수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요. 아, 네. 굉장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예, 그래도 뭐 의미 있는 뭐랄까요. 뭐 저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저희 당과 우리 뭐 크게는 보수 진영과 뭐 좀 너무 거창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할 만한 투자 아닌가 하고 저도 눈 딱 감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결심하시기 전에 이것도 또 좀 솔직한 대답을 좀 원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상의를 하셨겠죠 아무래도. 네, 뭐 이준석 대표와 뭐 소통은 한 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요즘 자꾸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뭐 내가 우리가 누구랑 친하다, 뭐 누구랑 연대다. 저는 그런 얘기는 솔직히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당대회가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뭐 친하다 뭐 이런 것이 어떤 정치의 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정치의 본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뭐 뭔가 어떤 어떻게가 나오고 내가 뭘 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좀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뭐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뭐 얘기를 해서 세력을 합치고 이런 얘기는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지금까지 몇 분 얘기를 했지만 뭐 내일 저 기자회견 가지신다면서요. 뭐 기자회견에서 네, 방금 전에 했던 얘기 거의 대부분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큰 결심을 세우셨습니다. 당대표 출마. 자, 어느 정도 결과까지 예상을 하고 또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물론 수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당의 방향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목표 자체는 당연한 얘기지만 과반 이상 득표입니다. 예, 그렇죠. 예, 목표는 예. 그렇죠. 당연히. 아, 예.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미 뭐 낙선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낙선 경력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뭐 심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반목이라든지 혐오도 심하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뭐 어떤 다툼이랄까요, 분열이랄까요 이런 것도 결코 정도가 약하지 않습니다. 네, 아, 예.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의 적임자가 아닐까 예. 그렇게 혼자 뭐 생각하고 또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당대회 당연히 목표는 대표 선출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차 컷오프 통과를 하셔야 돼요. 4명 뽑는 거죠. 대표 4명 뽑는데 이게 지금 다음 주 8일 9일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네.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쫓겨서 좀 약간 좀 불안한 면도 없지는 않겠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컷오프 그러니까 통과는 확신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네, 그 예. 왜냐하면요. 지금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저는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현재의 정치에 맞는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구태스럽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 어떤 그런 후보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저는 우리 당원분들께서 어떤 후보가 본선에 갔을 때 우리 당을 위해서 좋은 건가 당연히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뭐 어떤 뭐 극우적인 어떤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는 후보들에 비해서 저는 저희 당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후보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도 당원들께서 당연히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뭐 오늘 후보 등록한 대표 후보를 보니까 안철수, 김기현, 천하람,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강진업 등등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컷오프 통과 제가 예상하기엔 3위로 통과할 것 같아요. 천 변호사님. 아유, 뭐 저는 뭐 더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고 싶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뭐 네, 뭐 절차를 밟아서 결국에 결승점을 몇 위로 통과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예. 것이니까 3위로 네, 통과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네. 며칠 더 있잖아요. 선거 기간이. 거기서 네, 일주일에 한 단계씩 더 올리는 단계씩. 것도 뭐 가능한 그렇죠. 일이죠. 예, 그런 또 게, 네. 2위로 결선 진출하고 또 최종 투표에서 당대표 되는 거. 이건 뭐 허무 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정치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바람이 선거라는 네, 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또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루키의 반란이 아니겠나. 그렇죠. 예. 뭐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자꾸 루키 하는데 그 TV로 우리 천안 변호사 보신 분들. 나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올해 38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젊은 예. 예, 정치인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친윤계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경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요 며칠에 여론조사 아마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보셨을 텐데 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앞서는 또 어떤 거는 아주 크게 앞서는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어찌 보면, 그, 윤핵관의 반사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철수 그러니까, 의원이 윤핵관의 네. 반사체. 아. 네. 대척점. 그러니까 윤핵관의 그 자책골들을 사실은 뭐 편안하게 받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주체적으로 어떤 걸 하셨냐를 놓고 보면, 글쎄요, 저는 그다지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허, 예.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어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과도한 뭐 어떤 뭐 이런 어떤 핍박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선택할 만한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표심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모였던 것인데요. 이제는 선택지가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하람이라고 하는 훨씬 더 신선하고 조금 더 뭐랄까요 또렷한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가 저는 시작이다. 저는 아하. 지금까지는 김기현, 안철수 두 분 후보 모두 반사체로서 선거를 치러 오신 게 아닌가. 지금부터가 진짜 선거전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이번 주 주말부터 국민보고대회를 연다고 밝혔는데 자, 1년에 이번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장외투쟁. 이게 이제 억지로 뭐 장외투쟁이 아니고 보고대회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이게 사실 실제로 당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외투쟁이 맞죠. 네. 이게 저희도 과거에 자유한국당 때 이미 했던 뭐 그런 적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것 그렇게 좋게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을 170명 가까이 보유한 원내 제1당인데 원내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검찰 독재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얼마든지 방탄을 할 수 있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예. 이런 정당에서 굳이 장외투쟁을 한다? 저는 그 명분에 국민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탄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걸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천하는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정치 탄압. 뭐 저는 국민의힘을 몸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걸 억지로 정치 수사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밝힌 정진상 김용이 구속된 순간부터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소한 수사 필요성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정도로 지금 사건의 진상이 많이 밝혀지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 또 최측근의 구속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수사의 필요성도 없는 정치 수사다, 검찰의 뭐 독재다, 저는 이런 주장에는 네. 날이 가면 갈수록 공감하는 국민이 적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나온 명확한 증거, 명확한 물증이 없다. 지금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거 아니냐. 피의 사실을 이거 언론에 흘리고 있다.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증거가 없고 뭐 정황 증거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대장동과 관련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진상, 김용까지 이미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아직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든가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근에 대북 송금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300만 달러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죠. 본인이 네.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 대표와 연루된 자금이냐. 지금 이 이슈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허. 그게 바로 사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인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 밑에서 대북 사업을 관장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부적절한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미 뭐 사실상 밝혀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법인카드 계속 썼다는 게 그거죠. 그렇죠. 이화영,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쌍방울이라는 곳에서 이 대북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만 보고 그 사람만 믿고 사업을 했겠느냐. 결국 부지사는 지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재명 그 당시 지사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됐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 나오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 최근에 뭐 우리 기술 주가 조작에도 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으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자,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혹의 구체성이 너무 낮아서 논평하기도 사실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모순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관한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뭐 이름이 뭐 몇백 차례 이상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음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계좌를 뭐 예를 들어 맡겨가지고 1인 매매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것과 등치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뭐 민주당에도 법률가 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만 살펴본다면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거는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또 방송 많으시죠? 일정 또 많죠? 아, 네, 뭐 일정은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내일 네. 이제 출발 선언이니까 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8일, 9일 컷오프 그 투표를 하고요. 결과가 네, 바로 나오나요? 네, 정확히는 투표는 아니고 이제 네. 아마 그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 여론조사죠, 맞아. 예, 네, 6천 네, 명인가 8천 명인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거 발표는 뭐 10일 정도에 하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 10일 다음 날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3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 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복지과의 하원한 장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원한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새학기부터 5개 시도 교육청 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경상북도가 이제 시범 운영 대상이 된 건데, 자, 우선 늘봄 학교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늘봄 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이제 늘봄 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해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늘 돌봐주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의 네. 줄임말이었군요. 예. 네. 이게 경북 전체 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가 대상인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 40개 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주 일부가 되겠군요. 40개 예. 교만 선정해서 예. 운영할 계획이다. 자, 그 시범 운영이 될 40개 학교 이미 선정됐습니까? 아니요. 선정되지 않았고 아직 언제? 공문을 내보내지 않아서 예. 저희들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공문을 내고 예. 예,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 신청 공문을 받아서 예. 예, 40개 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공문을 발송을 하는군요, 각 학교에.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요. 예. 예, 모든 학교에 일단 예. 발송을 다 하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청하는 학교 받아서 거기서 예. 이제 선정을 하시는, 뭐 선정 예, 기준이 예. 따로 있습니까? 예, 뭐 지역별 학교별 여건도 고려하고 아무래도 그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로 이제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늘봄 학교에 전체 학생이 다 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예, 예. 한해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 늘, 제 전제 조건이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늘봄 예, 학교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누구나 다 뭐 저녁 8시까지 잡혀 있고 아이들이 아니,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자기가 희망하는 학생. 예. 자, 처음에 늘봄 학교 참가하지 않았다가요. 아, 저는 필요 네. 없어요. 했다가 일시적으로 이번 주 뭐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그날 하루만 맡겨도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예. 사전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아, 사전에 예. 예, 한 일주일 전쯤 받아서 예. 이제 긴급 돌봄을 제공할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인력도 구해야 되고 그렇죠. 갑자기 일시 돌봄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일시 돌봄의 수요가 생기면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 돌봄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그 돌봐줄 인력을 이제 구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사전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예, 일시 돌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우리 요즘 초등학생들 뭐 체험학습 그 신청할 때도 한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 예, 거 마찬가지로 예. 한 일주일 예. 전에 긴급한 예.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신청을 예. 받아서 늘봄학교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늘봄학교 운영하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게 학부모의 그 돌봄 부담, 양육 부담을 좀 경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네. 통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다양한 교육 기회도 보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고 결국에는 사교육비 경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군요. 그 시간 동안에. 네, 무료로 그냥 단순히 봐주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돌봄을 확대하면서 그 시간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투입을 합니다. 뭐 독서도 예. 할 수 있겠고 뭐 악기도 예, 배울 수 있겠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혹시 학부모들 비용 부담이 있습니까? 늘봄학교? 전혀 없고요. 예예.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2, 3학년까지인가요? 1, 2학년만인가요? 오후 돌봄 같은 경우는 1, 2학년이고 예. 아침 돌봄이 저희들은 아침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정도로 대상으로 이제 한정하려고 하고 저녁 돌봄도 예.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이 너무 오랜 시간 학교에 있는 건 아닌가. 이거 교육적으로 네. 합당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전교조, 와도 네. 또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우려를 네.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학생을 안정적으로 이제 돌봐주는 게 목적이지 강제로 학생을 이제 아침 일찍 남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희망하는 시간대에 희망하는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돌봄만 필요한 학생도 있고 오후 돌봄만 필요한 학생도 있고 또 저녁 돌봄만 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아침부터 8시까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긴 하지만 대전제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희망하는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과한 걱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뭐 이건 그렇다 치고 네. 자, 또 하나 문제점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게 지금 네. 일선 교사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상당히 많다. 수업 자체에 예.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예. 또 뭐 행정 업무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네. 여기 늘봄 학교까지 운영하게 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그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늘봄 학교 추진을 위해서 교사의 업무가 이제 과중하게 되는 것은 일단 업무 경감을 통해서 과중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일단 저희들은 늘봄학교 추진 위해서 장학사 2명과 일반직 4명의 인력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요? 또 예, 교육 예. 저희들 본청에도 있고 지역청에 지금 주무관 3명이 예. 발령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이제 돌봄 신청 학교가 들어오면 그 학교 집중적으로 업무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 말고 23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라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학교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교원의 업무 경감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방과 후 돌봄 관련해서 업무를 이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지금 최대 40개월을 선정을 해서 늘봄 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학교 지원센터 연계해서 늘봄 학교 업무 지원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런 대비책도 세워놓으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이 네. 원래 뭐 1시쯤 끝나나요? 2시쯤 끝나나요? 보통? 예를 들어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예. 뭐 1시쯤 혹은 예. 요일별로 조금 다르긴 좀 한데 다르게 그런데 했습니다. 3월 예. 그 첫 1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학교 적응 기간이라서 조금 일찍 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시에 원래 수업이 끝난다. 하교를 해야 되는데 네. 8시까지 늘봄 수업을 해야 되는 그 학생이 있어요. 그럼 한 7시간이 네. 남잖아요. 예. 그 사이에 다 어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짜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방과 후 교사도 또 네. 뽑아야 되겠네요? 이 그렇죠. 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투입을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하실 방과 후 강사를 또 뽑아야 되죠. 근데 상당히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 7시간이나 비는데.
일단 수업이 비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돌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 일단 프로그램상으로는 어쨌든 하루에 돌봄 교실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개 이상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8시까지에는 저녁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틈틈 시간 따지면은 전이 8시까지 한다고 봤을 때 프로그램이 한 3개쯤 혹은 4개쯤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보고 네네. 계시는군요. 그러면 네. 그 서너 개 프로그램 중에 네. 다 방과 후 교사로 100% 다 채우게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교사가 뭐 한두 개 정도는 또 맡아서 해야 될까요? 원칙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예. 그 강사를 선정해가지고 프로그램 예.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원칙이고 예. 조금 시행을 해보면서 그거는 좀 예. 예. 변화를 좀 주셔야 될 것도 같고요. 네. 예. 자, 경북에서는 늘봄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아이들 뭐 먹이는 것도 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우선 초1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초등학교 예. 1학년 갓 입학한 신입생을 상대로 해서 1학년 1학기까지 해서 이제 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아침 돌봄 필요하나 아침 돌봄 필요한 학생을 신청을 받아서 아침 돌봄도 운영하는데 이때는 간편식도 제공을 하고 예. 해서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아침 돌봄, 뭐 저녁 돌봄, 일시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마련해서 그 희망하는 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를 연계한 학생 수도 1학기 1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성 단위로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예. 예, 좀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무상으로 이제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에 방과 후 강사를 좀 구하기 힘든데 순회 그렇죠. 지역 예, 방과 후 전문 강사들 운영해서 예, 학생 그 단위 학교에 그 방과 후 수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농산어촌 순회 방과 후 전문 강사 운영도 교육청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아,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 집중 지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하실 예. 때. 이 에듀케어가 뭡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이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에는 조금 일찍 학교를 돼서 그 사이 좀 틈새가 돌봄 공백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초등학교 입학 초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정규 수업 후에 예.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놀이 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해서 예.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도 방과 후 강사, 뭐 퇴직 교원, 희망 교원 등 여러 별도 인력을 활용해서 이제 학급 단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미래형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그 미래 신수요 프로그램 AI라든가 코딩 로봇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토요 방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제 어느 기관을 위탁 운영해서 어느 기관을 정해서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이 와서 무료로 수업을 듣게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질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예. 늘봄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역시 예산도 적지 않게 들 것 같습니다. 뭐 방과 후 교사 또 새로 또 많이 뽑아야 될 것 같고 강사료도 그렇고 간식비도 좀 식사비도 예. 많이 들 것 같고요. 자, 예산 뭐 어느 정도 들게 되면 뭐 들게 되고 또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요? 일단 저희들 40개 학교 대상으로 일단 먼저 시범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운영을 위해서 교육부에 특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 전국교육청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 130억 정도 특별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인 아하. 금액도 정해지진 않았는데 예. 정말 이 근처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받기는 받겠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예. 예. 130억 원 정도 특별 예산 예.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늘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뭐 걱정을 하고 계실 학부모님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경북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도 연계해서 돌봄이 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늘봄 학교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복지과의 하원한 장학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네, 먼저 인미의 위원장님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하람 위원장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좀 놀라셨죠? 최고위원도 네, 아니고. 저는 네, 최고위원 출마할 줄 알았는데 저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예. 그 고민 중이다 그런데 최고위원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당대표 출마했던 얘기 듣고 저는 야 정치인으로서 정말로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한 결정이다. 왜 그렇게 보셨어요? 예, 네, 지금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산 그리고 공천 탈락 염려한 후배 정치인들의 그 집단 린치로 나경원 후보도 주저앉았고 네. 또 전당대회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유승민 대표도 불출마 선언했고 네.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당의 미래 가치를 뭐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출마한다면 당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역할을 천하람 위원장이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서 뭐 지원한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당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고 또 승패 연연하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그런 정치를 이 과정에서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실제로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에서 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가 없잖아요. 공천과 관련해서 걱정할 거 없으니 예. 그냥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얘기 소신껏. 해라. 예.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2년 전인가요? 이준석 대표가 된 게? 아, 정확히 생각이 예, 안 나는데. 2년 전이에요. 2년 전이죠. 그때 뭐 상당한 바람이 불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예. 이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부러워요. 부럽죠. 좀 반성도 네. 되고. 네네. 이번에 만약에 천하람 위원장이 어떤 결과가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정말 그때 이준석 전 대표 그때 훨씬 그 이상의 신선한 네. 바람이 불지 않을까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라도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뭐 우리 정치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도 훨씬 잘 될 것 같고요. 여야가 만약에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예. 진영으로 나누어서 그 진영 안에 갇혀서 싸움을 하고 있고 목소리도 그 안에서만 내고 맞아요. 있고 예. 그들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정치만 하는데 천하람 위원장은 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행보가 자유롭거든요. 예예. 또 호남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상징성에다가 그동안 이렇게 쭉 움직여오고 뭐 언론을 통해서 발언한 거 보면은 좀 자유로운 편이죠. 어떤 진영에 갇혀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네, 그런 그렇지. 면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이 일 것 같다.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입당한 20대 남자들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예. 예. 이 투표장으로 갈 그 명분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갈 것 같아요. 예,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예. 네. 자 조심스럽게. 네. 객관적으로 예상을 좀 해본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당선이 되면 제일 좋고. 예. 근데 당선이 안 되더라도 저는 무시 못할 힘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예, 예. 거기에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용산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김모 후보가. 네. 바닥이에요. 바닥이다. 예. 예. 또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번 전당대회는 예측하기가 어렵겠구나. 정말,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예. 최근에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앞선 결과도 나오고 네. 또 한쪽에서는 또 윤핵관 쪽에서는 아 적극 지지층의 결과를 봐야 된다. 이건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냐. 적극 지지층은 또 다르다.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신 100%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이건 조직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누가 얼마나 현장에 당원들을 동원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천하람 위원장이 제가 3등을 하더라도 그 표가 무시 못할 정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 있는 예, 3등이 네. 될 것이다. 예, 이 정도.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훈훈한 얘기했는데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네. 대표 지난주에 이제 검찰 조사 후에 추가 소환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참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인데요. 2주 전에 성남FC건으로 소환을 받았잖아요. 예. 그때 했던 게 제3자 뇌물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성남 시민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고 그 뇌물은 다른 게 아니고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였는데 예. 이번에 받은 거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랬죠. 처음에. 네네. 예. 그런데 지금은 쌍방울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나온 거는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대북송금 300만 달러. 예. 네. 근데 대북송금 사건은 돈을 그럼 받아줬다는 사람이 있으면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을 받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조사할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던지는 이유가 뭘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부르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카드깡 돌려막듯이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다시 이거 대장동 갔다가 성남FC 갔다가 또 쌍방울 갔다가 다시 또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성남시장 시절의 일을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졌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 뭐 특히나 한동훈 법무장관 발언도 요즘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 뭐 이겼으면 뭉갰을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치면 윤석열 대통령 이겼다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이나 최은순 장모 그 뭐죠 신용을 가짜로 예예 그 잔고 위조 예 잔고 예, 위조 잔고 예. 위조 증명서까지 무죄 판결 나는 식으로 이렇게 뭉개도 되는가라는 거죠. 자기네가 그러면 이겨서 뭉개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검찰총장 아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돼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예. 한동훈 장관. 요즘 사람들이 예. 옛날에 그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예.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번 명절 때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차라리 옛날에는 삼김 시대 끝내자 뭐 이거의 구호였는데 삼김이 그립다. 왜 선 굵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요즘에. 예. 자, 자연스럽게 뭐 김건희 여사 뭐 특검 얘기로 좀 돌아오는데 지금 뭐 김건희 특검 장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실 또 여권에서는 이거 100% 방탄 투쟁이다. 그런 네. 프레임에 말릴 수 있다. 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만 하려고 네. 해도 다 이거 방탄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 참 답답한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는 당원들 사이에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움직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너무 늦은 감도 있고 안타깝죠. 그런데 실제로
2월 10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선고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2월 10일. 예예. 2월 10일. 다음 주. 그런데 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5명인데 그 중에 공판 검사가 2명이거든요. 근데 예. 이 5명이 팀이 모두 다 2월 달에 검찰은 2월 달에 그 인사 발령이 있는 시절이고 시즌이거든요. 예. 인사 조치가 다 된 거예요. 그 5명 다 된 겁니까? 2명만 된 게 아니라 공판 검사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공판 검사 둘이 예. 둘이 이제 이 공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그렇죠. 된 거죠. 예. 공판 검사 둘은 한 명은 월드뱅크인가? 월드뱅크로 갔고 한 명은 네. 인천지검인가로 갔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월드뱅크로 간 분이 실제로 공판을 진행하러 재판에 오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그 재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예. 도이치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 이것 말고도 우리 기술 그 이 회사도 작전주였다고 2014년대 대법원 판결 났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우리 기술 사주에 대해서도 이 매매가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확인을 해준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그렇죠. 최은순 씨가 같은 예, 시기에 20만 주가 넘는 거래를 했다. 우리 기술을 얘기를. 거래했다. 네, 예. 이게 법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예.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추가 고발 조치를 하든가 해서 소환 조사를 하라고 세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공판 검사들은 모두 다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재판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면 예. 이게 분명히 2월 달에 검찰 인사 조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민주당이 알고 있었을 텐데 아하.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대응을 했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탄 프레임으로 뭐 국민의힘에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는 싸움이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죠. 이건 진작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민주당의 뭐 적극 지지층 사이에서 이런 비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예. 도대체 뭐 하냐 말. 여기 욕 참 많이 했어요. 네. 자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자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박홍근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 그 발언이 상당히 좀 미묘한 그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동의안 처리. 이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흔히들 이거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이게 부결시키면 예. 국민의힘에서는 훨씬 더 좋죠. 검찰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봐라 쟤네는 당 전체를 국회를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에 딱 걸려들기 좋은 시그널인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 당내에도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너무 2년 가량 지속되고 있는 이 검찰과의 대척점을 이걸 어느 시점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론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는가라는 우려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검찰은 홀가분할 것 같은데 이게 네. 만약 가결이 된다면 이게 재판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영장실질심사 예. 들어가는 거죠.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거기서 이제 결론이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검찰이 이거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그렇죠. 지리질 끌고 그렇죠. 벌써 사건이 몇 개씩을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다 끌어다가 썼는데 예. 이거를 구속영장을 안 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친다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구나. 가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되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받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싸움을 예. 풀어나가기 시간이. 위해서 그러고 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는 예. 거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